그냥 하여튼 작죠? 우리가 가끔 식당에 와서 냉면 드실 때 그 뭐야 겨자라고 그러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넣어서 드시잖아요? 그 겨자 씨를 얘기하는 건데 겨자 씨가 어느 정도 작은가? 네, 뒤 화면에 나오는 게 겨자 씨인데 조그만한 단위, 그 밑에 보면 20mm 단위를 표시했는데 그 안에 한 주먹 넘는 겨자 씨가 들어갈 만큼 겨자 씨 하나는 굉장히 작아요. 지금 여기 사진은 굉장히 확대된 거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거지 겨자 씨 하나를 여기다 딱 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하면 한참 걸려요. 돋보기를 이렇게 보면서 찾아야지 보인다 말까. 겨자 씨 하나라는 것은 너무나 작아요. 바람에 휘불며 날아가서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겨자 씨 하나만한 믿음만 가지면 너는 믿음의 부자가 돼.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라. 겨자 씨 하나는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겨자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심어지면 세월이 가면서 거기서 싹이 나요. 가지가 돋아요. 그리고 열매가 맺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풍요를 안겨주는 열매.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시작이 돼요. 작은 겨자씨에 생명이 있을 때 엄청난 열매를 맺듯이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 썩어져버린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작은 믿음일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 믿음 안에서 가지가 높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총과 가능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마음에 믿음이 있으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야 이거 내 믿음이 왜 이러지? 왜 내 믿음이 이거 처음에 믿을 때만도 못해? 왜 내 믿음이 조금만 시련 앞에 흔들리나? 내가 이게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으로 다니는 거야? 밥 먹으러 다니는 거야? 내가 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이런 퀘스천 마크를 가질 때가 가끔씩 있어보죠. 왜 그래? 믿음이 있긴 있는데 생명력이 있는 믿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믿음이 때때로 식어지기 때문에 죽은 믿음을 갖고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밥 먹으러 가는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보는 그런 믿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가지면 그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무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명력 있는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뽕나무를 저 바닷가에 갖다가 던지라고 명령을 하면 뽕나무가 뿌리채 나와가지고 저 바닷가에 옮겨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내 얘기에 뽕나무가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요. 어떤 믿음 앞에? 겨자씨 하나만의 믿음, 이러한 생명력 있는 믿음 앞에 뽕나무가 순종하는 역사,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비유가 뭐예요? 뽕나무의 비유예요. 왜 예수님이 이 뽕나무를 비유했을까요? 뽕나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삭개오. 예, 삭개오가 떠올라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사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에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화가 됐고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참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기록을 안 합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뽕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 뽕나무는 왜 많이 있느냐? 이뻐서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뿌리가 너무 깊게 내려가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뽑을 수가 없어. 뽕나무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다른 나무는 뿌리채 나무 무너지고 지붕 무너져도 뽕나무는 버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깊어가지고 너무 견고해.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뽕나무로 움직일 수가 없어. 이스라엘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이 뽕나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뽕나무는 마치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 같은 나무, 뿌리를 쉽게 내린 나무.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는 움직이게 할 수 없는 나무. 이게 뽕나무예요. 이 뽕나무가 겨자치 않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명령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뻗겨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어. 이 두 번째 비유는 뭘 얘기할까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한다. 어느 분은 생사로 오가는 불치병에 고통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치유받는 역사를 체험했다는 고백을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공포와 많은 두려움 속에 어둠의 길을 걷다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새삶을 받을 때 변화가 되어가지고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를 체험했다는 분들도 있어요. 뽕나무의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옮겨지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속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7절 이하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나눠드린 우리 순서에 보시면 자 7절 이하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며 그더러 그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내용이 뭘까요? 종이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열심히 했어요. 몸이 피곤해요. 땀이 비오듯 내려요. 너무 힘들어요. 미국식으로 말하면 시간표현을 했을 때 100불 이상은 받아야 될 만큼 노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익한 종 주인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10시간을 감당하는 분도 있고 3시간을 감당하는 분도 있고 많은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은사로 봉사하는 분도 있어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세요. 격려하고 많은 분들이 칭찬해줘요. 진정한 믿음을 갖게 원한다면 그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무슨 말씀을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겸손과 진실을 경외한 자 이러한 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믿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주인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종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어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농경사회 때 종들은 정말 힘들어요, 일하는 게. 밭 갈고, 씨를 심고, 그거를 가꿔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그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잡초를 뽑아내야 돼.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과수원에서 일하는 종들의 이 수고의 모습, 미국의 건국 뒤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또한 지금도 노예 제도가 있는 저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이 종들의 모습이에요. 이 종들은 죽으라 하고 일하고도 하루 세끼 주시면은 그걸로 감사하고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의 요구가 없어요. 더 이상의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종의 도리는 뭐예요?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인이 기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이름이 영화롭게 드러나면 종의 사명은 다 한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병들고 죽을지라도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주인이 더 부자가 되고 주인이 더 명예롭게 되고 주인이 더 영광을 받으면 그걸로 종은 뭐예요? 만족한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것이 종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서 세우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돈 많이 벌게 하고 재능을 주셔서 다양한 은사로 악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져. 그런 다음에는 힘이 있어서 헛적헛적 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겸손과 진실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믿음, 믿음의 부자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히 최경주 선수를 가끔씩 자랑해요.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될지 전 몰라. 그러나 현재 최경주 선수가 살아온 모습을 보면 부부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이번에도 골프대회에서 챔피언이 돼가지고 상금을 171만 불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골프 선수들은 평생 골프 생활에도 그 상금 모으기도 어려워. 한 번에 받는 건 고사하고 그 상금을 모으기도 어려워. 이 미국의 PGA라고 하는 엄청난 골프 시장의 메이저 대회이기 때문에 그 큰 상금이 주어졌는데 그 상금을 받자마자 20만 불을 헌금하는 20만 불. 토네이도로 희생당한 저 미주리주 남동부 지역에 많은 희생자가 난 그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20만 불을 헌금했어요. 이번에 그렇게 한 거지 그 전에도 계속 자기가 손님을 교회에다 헌금합니다. 자기 주변에 고아원이나 또는 이런 양로원에 계속 얼마나 마음을 위로 헌신하는지 몰라.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자기에게 골프를 잘 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게 마땅. 내가 달라고 내가 똑똑히 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능을 주시고 건강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분은 영광을 돕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기 원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믿음을 도와서 전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주님과 다니면서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정체성, 예수님은 계속 만나서 따라다니는데 근데 내가 왜 이랬지? 교회는 주일마다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돌아와서